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튿날인 4일 경남에서는 첫날의 절반 수준인 135곳의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지역 전체 857곳의 학교에서 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상급식이 어려워 대체급식을 한 학교는 128곳, 단축 수업을 한 곳은 7곳으로 모두 135곳, 전체의 약 16%입니다. 3일 상경투쟁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이틀째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